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 Scienc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바빌론의 고대 이 판, 뭐 그 석판일까요? 흙판일까요? 여기에서 나온 문자가 해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cient Babylonian tablet deciphered. Decipher가 바로 이제 이런 거가 해독한 이게 보니까 상형 문자, 쇠기, 웨지 쉐입의 그런 문자가 되겠죠? A multi-millennia-old tablet from the ancient civilization of Babylon has recently been decoded by researchers. 자, 이겁니다. 수천 년에 쌓여 있는 수천 년의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 고대 바빌론 문명의 이제 판이 태블릿이 되겠죠. 이런 문자판인데요. 최근에 연구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 내용이 이제 풀어졌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는 decipher라는 표현을 썼고 본문에서는 decode라는 표현을 썼네요. The tablet known as Plimpton 322 was discovered in the early 1900s in the ruins of the city of Larsa in what was once the Babylonian Empire, today's southern Iraq. 자, 지금 일명 플림튼 322라고 알려져 있는 이 태블릿은요, 이 판은요, 실제적으로 발견된 거 정말 오래됐네요. 이 라르사시에 있는 페어에서 1900년대 초에 발견이 되었던 물건인데요. 자, 이 지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때, 자, 바빌론 왕국에 있었던, 속해 있던 지역이고요. 현재는 Southern Iraq, 그러니까 이라크 남부 지방에 속해 있는 지역이라고 하네요. The contents of the tablet written in cuneiform had baffled scientists for decades. But recent research may have revealed the mysterious object's true purpose. 자, 이 판에 있었던, 이 태블릿 판에 있었던 내용은요. 글은 상형 문자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앞에 나왔던 사진에 나왔던 cuneiform으로 쓰여져 있었는데요. 수많은 과학자들을 아주 당혹스럽게 했어요. 수십 년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발견된 거죠. 근데 거의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이걸 제대로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 한 연구에 따라서 아주 이 미스테리한 이 물건의 진정한 목적이 이제 밝혀졌다고 합니다. Professors Daniel Mansfield and Norman Wildberg of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in Australia theorized that the numerical content of the tablet to a system of Babylonian trigonometry라고 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이 아마 수학과 쪽의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이 단어를 보니까. 그래서 호주 분들이시네요. 호주에 있는 그 뉴 사우스 웨일스 대학의 교수님이신 다니엘 맨스필드 교수님과 노먼 윌드버그 이 두 분의 교수님께서 이제 이론을 내세운 것이죠. 이거를 연구한 결과. 그래서 이 태블릿에 있는 여러 내용들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바빌론 시대, 즉 바빌론 제국 시대의 삼각측량법, 삼각술에 대한 체계를 얘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This previously known system uses base 60 instead of the base 10 present in our own mathematics. 지금 우리에게 쓰이는 이제 베이스 10, 뭐 베이스 60라는 거는 특히 이제 그런 측량할 때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10진, 60진 하듯이, 데시멀 하듯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시스템은요, 바로 이제 이거는 앞문장에 나왔던 Babylonian trigonometry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60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수학 그 하는 그런 세계에서 흔한 base 10 이 기법보다는 base 60를 사용하고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이 태블릿을 통해서 알려진 것이죠. According to Mansfield and Wildberg, 자, 맨스필드 교수님과 윌드버그 교수님에 따르면 it predated Greek trigonometry by 1,000 years. 만약에 이제 이게 분명하다라는 전제가 필요하겠지만 이 교수님들에 따르면 이 바빌론 시대의 이 trigonometry의 이 기술은요, 이러한 60진의 방법은 그리스의 삼각측량법, 삼각술보다 1000년 정도는 더 앞선 것으로 확인이 될 수가 있다. 이 태블릿에 나온 기록에 따르면 이런 얘기죠. If this is true,
then this discovery could mark a revolution in how we understand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mathematics. Mathematics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mathematicians인 것 같죠, 이 두 분이. 이게 이제 만약에 사실이면 이번의 발견은 우리 인류가 어떻게 이 수학에 있어서 역사적인 발전을 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혁신적인 기원이 될 것이다. 그런 기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관련된 write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태블릿의 내용이 수십 년 동안 과학자를 당황시켰지만 최근 연구가 이 아주 미스테리한 물건의 진정한 목적을 밝혀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먼저 문장이 이제 two sentences가 연결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태블릿의 내용이 여기가 주어 부분이 되겠네요. 당황시켰었습니다 라는 거죠. baffle 이라는 동사가 쓰였는데요. 그 태블릿의 내용은 수십 년 동안 누구를, 과학자들을 당황시켰습니다 라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나라 말에 이걸 앞에다 집어넣었지만 영어는 이걸 뒤에다 넣는 포인트죠. The contents of the tablet had baffled scientists. 자, 얼마 동안? decade에다가 복수를 써야 되겠죠. for decades. 그래서 수십 년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당황시켰지만 but 여기서 이제 but이 연결이 됐겠죠. 최근 연구, 어렵지 않죠? recent research may have revealed 라고 했는데요. 자, 이게 아까도 마지막 문장에서 if this is true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얘기를 한 것이죠. 100% sure 하지 않다는 것을. 그랬을 수도 있다. 자, 무엇을 밝혀냈을 수도 있냐. 이 신비로운 물건의 진정한 목적을 밝혀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So the mystery subject's true purpose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인 이 리빌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런데 이 mysterious object라는 것은 발견됐던 태블릿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